전원의 여러분들과 함께 도망을 떠날 도망 배지한 리버 그리고 안전에 책임져줄 멋진 캡틴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남편의 양쪽에 글자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글자일까요? 아, 로스밸리. 오늘 로스밸리 어떤 동물이 있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만나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만나볼 거고요. 자, 우리 핸드폰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안쪽에 넣고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낙타 봉이 하나인 단봉 낙타고요. 혓바닥에 볼기가 많아서 선인장까지 씹어놨습니다. 힘이 얼마나 세냐면 건장한 성인 남자를 물어서 집어들어 올려요. 자, 우리 낙타도 있지만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해서 바위산에 살고 있는 바바리 형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해머 싱글링. 앉아 있어줘야 돼요. 왼쪽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여기서 만나볼 건데, 자, 요 한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위에 있어요, 위에. 다 위에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눈을 보면 동공이 가로로 돼 있습니다. 자신의 엉덩이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 멋있는 뿔, 저걸로는 올해 목욕할 때 사용합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는 세상에서 자, 무클론 친구들 중에 뿔이 진짜 멋있게 나 있는 친구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얘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무섭게 지어졌어요. 저 친구 이름은 중지. 우리 중지가 가지고 있는 뿔로 들이받으면 약 1톤의 힘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만나볼 친구는 알파카는 화가 나면 침대 타요. 근데 조금 더 특이한 특징은 엄마가 임신하고 있으면 우리 아빠한테 일주일 내내 침뱉습니다. 그냥 화풀이용으로 계속 뱉는 거예요. 요거는 꼭 추천드리고요. 자,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완전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퇴근 시간? 퇴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똥이 한 곳에 모여있는데 자신의 화장실 가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동굴로 내려가 볼 건데, 자, 폭포 지나서 여기서 만나볼게요. 자, 우리 코끼리가 두 마리나 나와있어요. 한 친구는 완전히 잘 보이지만 한 친구는 완전히 안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잘 보이는 친구 먼저 설명드리자면 요 친구는 15살 남자아이 우다라예요. 자, 우다라 말고 완전 안쪽에 있는 친구가 하티, 25살 여자입니다. 둘이 10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고요. 두 마리 합쳐서 하루에 약 200kg의 밥 먹고 두 마리 합쳐서 하루에 약 100kg의 똥을 싸줍니다. 자, 우리 또 코끼리 친구들 더울 때 귀를 펄럭이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채예요. 자, 네, 요 두 친구도 있지만 덩치는 더 큰 코끼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 말하는 좋습니다. 여기서 만나볼게요. 현재 엉덩이만 보여주고 있는, 얼굴도 보여주네요. 자, 근데 괜찮아. 엉덩이만 계속 보고 있으면 저 꼬리가 나중에 코같이 보여요. 자, 우리 코시기는 멋있는 상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시기 상아 자세히 보면 부러져 있어요. 이거 왜 부러졌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슬픈 사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코시기는 혼자 자면서 뒹굴거리다가 부러졌어요. 자신의 몸무게 이기지 못했고요. 몸무게가 5.5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코시기가 모래를 뭔가 자기 몸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치면 선크림 바르는 중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기린 만나보러 이동합니다. 자, 애기 기린 마루가 나와있는데 요 친구 여기서 만나볼게요. 얘가 애기 기린 마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인 180cm의 키 이미 가지고 태어났고요. 현재 키는 약 4m 정도 됩니다. 다 자라면 우리 성인 친구들, 저 친구들이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고요. 혓바닥의 길이만 50cm.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 기린 친구들 호기심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혀로 핥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또 불러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어서 얼룩만 지브라 만나볼게요. 지브라.
오른쪽에 있어요. 스윗을 하는 등과 엉덩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무리가 좌우 대칭이고요. 해충들이 얼룩말 무늬를 보면 착시 현상이 일으킵니다. 근데 얼룩말도 이따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어서 리컨, 펠 리컨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펠리컨은 완전히 딱 하나 붙어 있어서 아마 일어나서 볼 겁니다. 여기서 만나볼 건데. 자, 펠리컨, 제가 들고 있는 생수병, 이게 몇 개나 들어갈까요? 입에 24개가 이게 한 번에 들어가요. 그만큼 부리 아래가 잘 드러납니다. 자, 우리 펠리컨은 딱 6시에 퇴근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6시 퇴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다행히 펠리컨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우리 또 앉아주시면 다음 동물 만나보겠습니다. 몰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친구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쳐다봅니다. 저희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사파리월드 가면서 재밌는 설명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어서 잘생긴 일런드 만들어 쭉쭉 이르게. 일런드 한국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영양. 영양입니다. 영양 얼굴만 보면 사슴인데 몸을 보면 소예요. 영양은 사슴일까요? 소일까요? 소입니다. 위가 4개나 있는 속과는 보리예요. 그래서 우위가 나와요. 영양의 우위는 유통기한과 무려 약 8개월. 매우 고지방이라서 오래가요. 좋습니다. 우리 대망의 기린 불러볼 건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린이 다가올 수가 있지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가온다고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특별한 렌즈로만 만나주시고요. 갑자기 만지게 되면 제가 직장을 잃어요. 우리 꼭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우리 Don't touch please, okay? Don't touch please, don't touch please. 자, 지금 시간대가 기린 친구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기린 친구가 가만히 서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우리 조금 기다렸다 이동할게요. 또 다른 기린 친구가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 앞에서 좀 천천히 이동해 볼게요. 한번 꾸준 한번 했다가 이동해 볼까요? 앞에 기린 친구 안전을 위해서 아프리카 당나귀로 영화 슈렉에 나오는 동키의 실제 모델이 되는 친구입니다. 또 1년 365일 중에 364일이 임시기간인 친구들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코뿔소 만나볼 건데, 자, 코뿔소의 임시기간은 약 500일, 임신 확률이 10%, 그래서 빠르게 멸종이 되고 있고 1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평균 몸무게는 약 2톤, 근데 100m 달리기 7초, 빠르게 달려서 들이받으면 4에서 5톤의 힘까지 되고요. 자, 귀를 보시면 너무 쫑긋하죠? 여기서부터 에버랜드 정문에 있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어요. 자, 코뿔소를 잊지만 우리 플라밍고 홍화탓이 나와 있는데요. 홍화를 외쳐서 만나볼 겁니다. 자, 우리 홍화의 다리를 보면 무릎처럼 보이시는 곳이 있는데, 또 부리와 부리를 맞대면 하트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자, 하트 모양 만들어지려면 서로 싸워야 됩니다. 서로 싸울 때 부리와 부리를 맞대는 아주 예쁘장한 친구들입니다. 정말 아쉽지만 보고 있는 홍학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홍학한테 인사하면서 오늘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잘 있어. 안녕. 자, 우리 나가실 때는 소집 후 한 번씩만 꼭꼭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버님들 차 키 많이 놓고 내리시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 많이 놓고 내리세요.